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자동차 브랜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할 텐데요. 베트남의 빈페스트에서 만든 5대의 전기차가 지금 무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빈그룹 산하의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그동안에도 내연기관 차량은 몇 대 만들어 왔습니다만 사실 뭐 안전성 문제라든지 뭐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적자폭도 매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많긴 했지만 자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빈페스트가 상당히 많은 수의 전기차를 이번 무대에 한꺼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A세그먼트 부터 A, B, C, D, E까지 모두 5개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SUV 전기차를 선보였는데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어 왔던 빈페스트지만 2022년이죠. 올해 말에는 모두 다 전기차만 생산하는 이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전기차를 전환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것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좀 더 쉽게 이 파워트레인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 빠르게 어느 브랜드보다 빠르게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가장 작은 A세그먼트 차량인 VF5 전기차입니다. 차량의 외관은 동일한 모습들이 하나씩 눈에 띄는데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 빈페스트 그룹의 로고라고 할 수 있는 V자 로고가 추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크기의 차량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사양 같은 것도 지금 이 카탈로그를 봐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5,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7. 7이 7세그먼트 크기의 SUV, 전기 SUV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VF9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VF9이 아니라 기함이 되는 SUV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의 외관 같은 경우에 정말 미국산 풀사이즈 SUV를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판매도 시작되는 모델이고요. 유럽 판매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든 차량들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VF8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D세그먼트에 해당하는 SUV 모델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정도 크기가 이제 대형 SUV에 속하는 차량이 되겠죠. 차량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요. 자, VF8과 9 같은 경우에는 좀 제원표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량의 크기가 전장이 4750, 전폭이 1900, 그 다음에 전고가 1660으로 나와 있고요. WTP 기준으로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510km까지 늘어나는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40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올윌 드라이브 모델이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VF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양이 주행거리가 485km, 그리고 옵션 사양에 따라서 680km까지 확장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역시 동일한 파워트레인인 것 같고요. 40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올윌 드라이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로 엔킷 부분에서 5스타를 차지했다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안전성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AS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네요. 트래픽 짐 어시스트, 차량의 앞에 간격을 맞춰서 이제 주행하는 기능이라든지 하이웨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트 파크 기능도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VF8과 VF9이 이 두 차종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력 모델로 지금 일단은 좀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VF6라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전기차 같은 경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VF5 같은 모델들도 차차 더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제원 같은 경우는 이 두 모델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차량들은 모두 피니파리나와 함께 차량의 디자인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의 그 조립 품질에서 조금 얘기가 많았던 빈페스트 그룹의 차량들이긴 한데 이번 전기차를 통해서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CS2022에서 좀 공개한 만큼 미국 시장 출시 그리고 유럽 시장 출시까지 고려된 차량들인 만큼 차량의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조금 전기차를 좀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빈페스트가 좀 완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자동차 제조사 역시 우리에게 좀 생소한 터키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토그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이번에 CES를 통해서 전기 세단 컨셉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인데요. 차량의 외관도 역시 빈페스타 마찬가지로 피닌파이나와 손을 잡고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양산 형태에 가까운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컨셉카고요. 실제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3마력의 전기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도 7.6초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좀 더 고성능 모델인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배까지 4.8초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CES 전시장에서는 그 SUV 모델도 있는데 SUV 모델은 전시가 안 됐습니다. 양산 모델이긴 한데요. 그건 전시가 안 됐고 지금 이 컨셉 모델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도 한번 살펴보죠. 자, 안에 내부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컨셉카답게 조금 양산 모델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차량이 모두 4개의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4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차량 앞쪽에 마련된 운전석 앞쪽에 보여주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운전석 1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모니터, 디스플레이 창도 그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센터 콘솔 앞쪽에 보면 또 작은 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공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컨트롤 패드가 될 것 같고요. 화려한 디지털 구성이 좀 인상적인 차량의 실내 구성 컨셉카답게 좀 멋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협기의 토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죠 이제 유럽 연합 EU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를 필요한 이제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양산 시작과 동시에 이러한 시장들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차량의 인카페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커넥티비티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터키의 많은 그 IT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터키에서 전기차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